농어촌 길라잡이 KBS 1라디오 싱싱농수산. 네, 오늘 해외 농업에서는 몽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십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강의현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몽골 요즘 날씨는 어떤가요? 예, 그 몽골의 초원은 온통 벌써 가을 빛입니다. 가을 초원에는 풀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꽃이 앞다퉈 꽃을 피우는데요. 몽골의 초원과 산의 윤한이 그 야생화가 많이 피는 이유입니다. 강을 따라 걷다 보면 강물 위에 하얀 꽃이 보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모내기 전에 피는 매화 마름 꽃입니다. 몽골은 지금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한가위 추석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몽골도 우리 추석과 같은 이 가을 명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몽골에는 우리나라 8월 한가위와 같은 명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농경문화가 아니라 유목문화가 대대로 몽골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한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흉노족이라는 부족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네. 이 흉노족은 최초로 몽골 초원의 유목사회를 통일하고 대제국을 이뤘으며 방금 말씀드린 천고마비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며 고대 중앙 유라시아 문화 전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부족입니다. 이 흉노족이 바로 몽골 국민들의 직계 조상입니다. 흉노는 몽골어로 훈누라고 하고요. 이 훈이라는 낱말은 사람을 뜻합니다. 현재 그 전체 인구 300만이 조금 못 되는 몽골 인구 중 약 70만 명 정도가 가축을 키우며 이동 생활을 하는 순수 의미의 유목민입니다. 이 유목민들은 약 4,500만 마리에 달하는 오축, 즉 다섯 종류의 가축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이 다섯 종류 가축의 분포율을 보게 되면 소와 야크가 7%, 말이 6%, 양이 44%, 염소가 43%, 낙타가 1%입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이 다섯 종류의 가축은 생활의 바탕이자 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몽골과 최근 우리나라와의 말 산업과 관련한 상업 교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한국 말산업중앙회, 영어로는 KHRC, 즉 Korea Horse Industry Council로 불리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본 기관은 활력산업, 웰빙산업, 녹색 레저산업의 구현을 목표로 농어촌에는 활력을, 가족에게는 건강을, 국민에게는 여유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 녹색 말 산업 활성화의 선도를 위해 지난 2011년에 창설된 사단 법인 기관입니다. 이 단체가 지난 9월 20일 월요일 오후에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2014년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본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정부의 말 산업 육성 추진 사항과 향후 과제, 말 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산업 육성 방안, 말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승마 대중화 방안, 비육마 산업의 발전 가능성 모색, 승마장 활성화 방안 등이 주제로 다뤄졌는데요. 그 눈에 띄는 점은 그 한국 말산업중앙회와 캐나다의 말산업전문회사인 너블리사가 양해 갔어, 즉 MOU를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말산업중앙회의 세계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울러 그 한국 말산업중앙회는 몽골 주재 동포 중 한 명을 몽골 지부장에 선임하고 임명장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향후 그 한국 말산업중앙회와 몽골 측의 그 한 몽골 말산업 교류 증진 활동에 굳건한 교류부가 마련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몽골 말산업 교류에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네.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와 몽골 말산업 교류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8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몽골의 가축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요. 둘째, 그 몽골 도매 시장 기반이 미흡하고요. 셋째, 그 국내외 시장에서 수요 반하는 소, 말 등의 가축 투수가 양 염소에 비교해서 그 몽골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넷째는 그 몽골 현지 정보 시스템이 미흡하고, 다섯째, 물가 폭등 문제가 있고요. 여섯째, 식품 안전성 문제가 있고, 일곱째, 해외 정보 수집이 미흡하며, 마지막으로 여덟째, 가공 기술이 미흡하다는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와 연관지어서 몽골의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 뭘 꼽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것도 그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요약합니다. 첫째는 자연재해에 따른 유목민의 수입원 감소와 세무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시골 거주 인구의 약 80%가 유목민인데요. 최근 그 기후의 악화로 인한 피해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그 몽골 식품 농축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에 67%가 냉해 피해. 이 냉해 피해라는 말은 1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극심한 추위로 가축이 얼어 죽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 냉해 피해로 유목민들이 타격을 받았고, 이들 중 6,500가구는 소유가축이 전부 얼어죽는 통에 극빈층으로 전락한 바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몽골 유목민의 35%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가축이 봉사함에 따라 수입원이 없는 채무 불이행 상태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과 경쟁력 있는 가공업체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몽골 현지 목축업 가공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량이 매우 적어서 수출 품목 중 85%가 원재료이고 약 10%만 가공 품인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그 축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저장하는 종합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몽골 축산물 시장 개선 방향을 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몽골 울란바토르의 축산물 도매 시장이 한국밖에 없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요. 우선 그 축산물 도매 시장은 여러 곳에 두루 다 많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그 거래와 관련한 품질 면에서의 선의의 경쟁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둘째로는 그 정확하지 않은 국내 시장 정보 시스템은 국내외 축산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조직망을 개발할 정부단체를 만드는 개선이 가능할 거고요. 셋째, 그 가공된 육류제품 관련 낙후된 위생 시스템에는 가축도사의 제품 생산, 안전보관, 운송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몽골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인문대학교 강희연 통신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네, 10월 2일 목요일 싱싱농수산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